오늘은 땅속 나라 도둑뱀을 읽어줄게요. 옛날 옛날에 어떤 천국에 예쁜 천하에게 장가들었어. 마코네를 지르고 돌아오는 길이었지. 갑자기 주위가 컴컴해지고 돌개바람이 있었어. 하하하, 색시는 내가 들어가겠다. 우리 전과 끔찍하게 생긴 괴물이 나타나더니 색시를 낮춰 달아나 버렸단다. 신랑은 도둑 괴물이 가족을 따라 색시를 찾아나갔어. 그런데 괴물한테 가족을 잃은 사람이 신랑 말고도 여러 있었단다. 돌쟁이는 아내를 잃고 나무꾼을 딸도 잃고 고리장이는 농일동산을 잃었다지 뭐야. 세 사람은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 함께 길을 떠나기로 했지. 네 사람은 괴물의 발자국을 따라 수많은 고개를 넘었어. 발자국을 깊고 깊은 산속으로 이어졌지. 커다란 바위 앞에 이르렀을 때 발자국이 뚝 끊겼단다. 바위 밑에서 만나 이 큰 바위를 어쩌지. 세 사람 우왕좌왕하는 바위만 쳐다보았어. 내가 한번 해보겠어. 돌덩이가 뾰족한 정과 망치로 바위를 쪼았어. 사흘 반나무 그리 했더니 바위가 쭉 갈라지고 땅속으로 이어진 굴이 보였지. 아래로 내려가 봅시다. 나무꾼은 졸기를 거저 나가 꼬박 사흘 반 낯을 꼬아 이 긴 동아줄을 만들었어. 고리장이는 버들가지를 꺾었다가 사흘 반 낯을 어겨 끔찍한 바구니를 만들었지. 신랑은 바구니를 동아줄 끈에 매달았어. 내가 돌장이가 먼저 바구니를 타고 내려갔어. 그러나 그래 어찌나 그 컴컴한지 조금 내려다가 무서워서 뒤돌아보고 말았어. 양꾼과 고리장이도 마찬가지였지. 이게 신랑의 체리였어. 내가 반드시 사람을 찾아올 테니 여기서 기다리시오. 신랑은 세 사람을 단단히 이루고 훌쩍 바구니에 올라갔어. 바구니는 땅속으로 흔들어 내려갔단다. 아래 내려갈수록 주변이 점점 밝아졌어. 마침내 바구니가 바닥에 툭 닿았지. 와, 땅속에 이런 마을이 있다니. 마을은 우리우리한 기와줄이 꽉꽉 들어져 있었어. 신랑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지. 신랑은 조심스레 마을 안으로 들어갔어. 그런데 자기 색시가 우물가에서 물을 깊고 있었지 뭐야. 색시가 신랑을 보고 한달음에 달려왔어. 서방이 여기까지 어찌 오셨어요? 당신을 구하려고 왔지요. 저를 구하려면 도둑괴물을 물리쳐야 해요. 지금 괴물이 도둑질을 나가 석 달 뒤에 올 것이니 그동안 괴물과 싸울 힘을 다루세요. 사흘 뒤 신랑이 색시는 신랑 뒤쯤 동굴로 데려갔어. 괴물들 바위들을 공깃돌처럼 다뤄요. 신랑이 바위떨이를 들어보니 꿈쩍도 안 해. 색시는 매일 신랑에게 삼삼 달인 물을 먹였어. 사흘 뒤 신랑이 힘을 쓰자 바위가 들썩였어. 열흘 뒤에는 무릎까지, 보름 뒤에는 머리 위로 바위를 번쩍 들어 올렸지. 한 달이 지나 신랑도 바위떨이를 공깃돌처럼 다룰 수게 있게 되었단다. 이번엔 색시가 30층 돌탑을 가리키며 말했어. 괴물은 저 돌탑을 한 번에 뛰어넘어요. 신랑이 뛰어보니 어림도 없어. 신랑은 매일 삼삼다리 물을 먹으며 연습했어. 한 달이 지나서 30층 돌탑을 훌쩍 넘을 수 있었지. 괴물과 싸우려면 좀 우사카를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해요. 우사카를 들어보니 팔다리가 후들후들 말을 만들어 내 산성 다리 물을 먹고 한 대를 꼬박 휘두르자 마침내 우사카도
내로 쓸수 있게 되었단다. 세상이 땅속나라에 온지 석 달이 지났어. 쿠르릉 땅이 흔들리고 우르릉 천둥이 치더니 무시무시하게 생긴 도둑 괴물이 나타났어. 너는 웬 놈이냐? 나 섹시를 찾으러 왔다. 얍! 신랑 무석화를 들고 괴물에게 달려들었어. 정글 같은 칼노립을 괴물의 머리가 툭 떨어졌지. 그런데 달려나가 머리도 도로 목이 찰싹 달아보이며 팔다리 머리 할 것 없이 배웠나면 다시 부친이 이 일을 어찌할까? 신랑이 다시 보다 못한 섹시와 깨어났어. 섹시 아군이를 달려가 치마 푹 가득 재를 담았어. 신랑이 다시 괴물의 머리를 베자 섹시가 가져온 재를 얼른 괴물 머리에 뿌렸어. 헤이, 맛 좀 봐라. 재를 잔뜩 뒤집어 쓴 머리는 다시 붙지 않았지. 괴물의 몸뚱이를 더는 버티지 못하고 꾹 쓰러졌단다. 신랑은 섹시와 함께 괴물 집으로 갔어. 그곳에는 돌쟁이 아내의 나무꾼의 딸과 골쟁이의 누이 동생이 있었어. 곳간에는 그동안 괴물 훔쳐온 보물이 가득했지. 신랑은 구해낸 사람들과 보물을 모두 바구니에 실어 올려보냈어. 이제 신랑과 섹시만 남았지. 그런데 바구니가 내려오지 않는 거야. 땅에 있던 사람들이 보물 차지할 욕심이 그냥 가버린 거지. 섹시는 할 수 없이 말로 되돌아갔어. 둘은 땅속나라를 헤매던 한 여인을 만났단다. 어르신, 땅 위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아십니까? 신랑이 묻자 여인은 손뼉을 탁탁 쳤어. 그랬더니 두루미 한 마리가 날아와 앉는 거야. 이 두루미를 타고 가시게. 신랑과 섹시는 두루미를 타고 활활 날아올라 무사히 땅속나라를 빠져나왔단다. 용감한 신랑과 지혜로운 섹시는 서로 아낌없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